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부대의 전염병이 크게 돌았습니다. 저도 이등병 때 근육통과 함께 몸이 너무 아파서 결국 부대 의무대를 찾았는데 이미 의무대가 환자로 꽉 차서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무병이 저의 몸 상태를 보더니 링게르 수액을 반드시 맞아야 하는데 환자가 많아서 침상이 없으니 그냥 링게르를 주사로 맞지 말고 마시라고 하며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그 큰 링게르 유리병 수액을 그 자리에서 다 마시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일이 있어서 부대의 의무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무대를 찾아간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군인 한 사람이 우리 부대 유격장에서 다른 두 명의 군인에게 어피어 긴급히 의무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의무대에 들어오면서 그 병사는 얼마나 크게 비명과 함께 통증을 호소하는지 의무대가 떠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비명소리는 정말 여성이 아기 낳는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우선 그 병사를 눕히고 옷을 벗긴 후 배를 보니 저로서는 처음 보는 놀라운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증세가 의학적으로는 무슨 병인지는 저는 모르나 많은 창자가 너무나 선명하게 배 위로 5cm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비명과 함께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창자가 훤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의무대에 있는 모두는 너무나 긴급하고 매우 중한 증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무장교 대위가 마침 하루 전에 제대를 하는 바람에 의무대에는 오직 의무병 두 사람과 환자들만이 있었습니다. 의무병은 이 환자가 생각보다 너무나 중하다고 판단하여 대대에 알리니 대대 부대장, 중대장을 비롯한 많은 장교, 부사관들이 속속 의무대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약 20명 정도가 대굴대굴 구르는 그 병사만을 아무 조치도 못하고 다만 바라고만 있는데 부대에서는 매우 중한 상황이라 잠시 후 긴급히 사단으로 연락하여 앰뷸런스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앰뷸런스가 오려면 빨라도 약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안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구르고 있는 군인이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흥신아, 내가 이 시간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라. 저는 그때까지 남을 위하여 직접 은사적인 치유 기도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명하신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은 저에게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성령님의 뜻에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무실 약 조제실에 들어가 잠시 혼자 간절히 기도하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후 조제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장교 부사관들과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앰뷸런스가 오려면 무려 30분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그 안에 이 환자가 너무 증세가 심각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무장교님은 마침 어제 제대를 하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으니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니 부대장, 중대장도 주임 상사를 비롯한 의무병과 환자들까지도 기도한다고 될까라는 의구심들은 가졌지만 사안이 하도 심한지라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드디어 소리내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람이 죄로 인함인지 어떤 이유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명을 지르며 창자가 튀어나오며 부르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 사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뛰고 있는 창자는 멈출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그런데 멈출지어다 라고 명하고 아멘을 하자마자 맨자가 끝나기도 전에 제 손이 배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창자의 요동이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춘 것이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놀랐고 함께 있었던 부대장, 중대장 등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모양이야.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치유를 직접 본 군인들의 탄복과 함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고통했던 군인이 얼마나 아팠던지 눈조차 뜨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기 때문에 그 사병은 제가 군목 목사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병은 눈을 잘 뜨지 못한 상태에서 목사님 배가 안 아픕니다. 배가 안 아파요. 그런데 이번에는 팔이 아픕니다. 팔이 너무 아파요 하고는 소리를 또 다시 지르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민망했습니다. 저는 그 아픈 군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군목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2등병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즉각적으로 팔에다가 손을 대고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팔의 통증은 당장 사라질지어다 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팔의 통증도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는 아파서 대굴대굴 굴렀던 군인이 기도받은 후 스스로 일어나 온몸에 땀이 범벅인 채로 일어나서 이제 하나도 안 아프다며 엎여온 사람이 자기 스스로 바로 걸어서 다시 유격장으로 걸어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저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의무대의 온 부대장을 비롯한 모든 군인들은 정말 신기해 하나님이 고치셨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양이야 라며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너무 귀한 사실은 그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본 의무대의 의무병이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 주간 어느 날 제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의무병은 그 이후 교회를 다니며 매우 신실하고 헌신적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